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축복의 샘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아니에요.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과 또 그 복의 근원을 우리가 자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하기 위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축복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나눠주십시오.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감사절 예배의 주제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는 2002년과 또 작년 2008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대한 말씀 시리즈, 주님 가르친 기도 특별히 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감사절 주제로 이 주기도문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대개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양육반에서도 나눔을 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들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 그래, 감사. 다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감사를 많이 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그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낙심해서 아예 감사를 마음속에 지우고 삽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찾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얘기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응답이 때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침묵하시는가? 또 우리는 왜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까? 그 이유는 저는 감사를 밖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증거를 찾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증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응답이라고 딱 볼 수 있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보지 못할 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가 간증을 매일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간증이 참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초기에 이 간증을 하지 않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도 간증을 하고 또 양육반이 있을 때마다 간증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간증하고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 저희가 간증집을 성도들 간증으로 간증집을 내는데 해마다 그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죠. 올해도 아마 만만치 않은 분량의 간증집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간증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마땅치 않아 하셨습니다.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뭐 뻔한 우리들끼리 뻔한 환경에 사는 우리들끼리 개면적고 괜히 좀 어색하게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는가 괜히 앞에서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더 괜히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간증이란 하나님 믿어서 뭐 잘된 구체적으로 뭐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간증할 게 있어야죠. 뭐 다 비슷한데요. 극적으로 회심한 체험이거나 극적으로 살아난 체험 같은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 믿어서 정말 놀라웠게 기적적으로 갑자기 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혹은 지금 뭐 괜찮기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덤썩 간증해놨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잘못되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중간 따라가자. 그 말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응답은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감사할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안에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낯선 도시를 가거나 유럽에서 특히 다른 지역을 가면 그 도시 중심에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성당도 상관없고 우리 개신교회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유럽의 오래된 큰 교회들을 가보셨을 줄 알아요.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던가요? 교회 앞에 넓은 광장 아니면 그 높은 첨탑 켈른 대성당의 그 탑이라든지 또 굉장히 높은 첨탑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앞에 있는 섬세한 조각들 다 좋지만 저는 가장 신비하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창문입니다. 스테인글라스 창문. 근데 그 창문은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멋있게 보이나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잘 안 보셨군요. 밖에서 보면 그냥 어둡고 먼지 끼고 뽀얗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좀 을씨년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어두운 실내 안에서 그 스테인글라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창문들은 밖에서와는 달리 놀라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순교자들의 삶이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가 그 창문 속에서 빛을 내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 보는 자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밖에서만 증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란 어느 것은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금세 달아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보면서 기도가 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잠깐 한두 시간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자 그래서 갔는데 날씨가 뭐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한 시간여 거리를 갔죠. 그런데 가니까 내리자마자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쫙 뿌려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비가 막 내려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카페로 들어갈까. 그때 제가 교회에서 자주 성도들이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좀 조크를 했습니다. 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그리고 비를 맞게 하실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이군요 하고 그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응답이라고 여겼는데 바로 그 다음에 다른 장애가 생기고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응답이라고 내가 여겼는데 이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효력이 말소됐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면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로 오게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기도의 제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이 그 다음 일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되는 기도는 이어지지만 응답은 계속 주어졌다가 말소됐다가 주어졌다가 말소됐다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내가 혼자 속으로 염원했다가 사라졌다가 염원했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것이지라고 지레 체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밖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사는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안에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주고 받는 증거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일들 속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증거와 그런 외적인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네요. 오늘까지 무엇을 이루었는가 생각하면 제 기억력이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것. 전에는 제가 눈썰미가 좋아서 어디서 본 사람은 제가 반드시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다 봐도 저분을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면 반드시 기억이 났어요. 그 흔적은 남아서 요새도
어떤 분을 뵈면 어디서 봤더라. 근데 전혀 끝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성함도 자꾸 까먹어요. 어제 기도하러 나오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그래도 용기 있게 이름을 부르자 했는데 이 집사님 대 김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뤄놓은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참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인생의 파도 속에서 잡았다가 놓치고 잡았다가 놓치고 미로 앞에서 길을 잘못 들고 헤매고 그리고 맴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 돌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요? 무슨 증거를 자랑할까요? 그러나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와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고 그리고 무슨 증거를 남기셨을까요? 그분은 끝까지 두 벌의 옷을 여분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공식 직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얻어가기를 원하는 더 높아져가는 공식 직함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세상에 군주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왕의 권세처럼 씌워놓고 그 다음에 찢어진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네가 이룬 일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앞에 네가 감사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제 얘기고요. 이 말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입가에 조소의 웃음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정결한 꾸밍인 거야. 환상인 거야.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네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지금 네 모습 안에서 웅변하고 있는 거야. 그는 갑자기 자기의 망토가 홀이 그리고 모자가 자랑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너의 위엄은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와 너의 홀은 어디 있느냐? 너의 병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 그는 다시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허망한 꿈일 뿐이지.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바로 이어서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 그 대답이지. 죽어서 가는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 우리가 다 두려워하지. 그러나 그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데, 그래서 무엇을 가져왔는데, 너와 나의 차이가 무엇인데.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의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내면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 사라지지 않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의 그 두려움과 형벌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를 영적 사망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니 내 안에 들어가 내 인생을 보니 너무나 감격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잊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지워질 수 없는 흔적과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소멸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증거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영혼의 언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안에 그 선한 일을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그의 다스리심이 너희의 영혼,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 몇 권 책을 손에 넣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입니다. 유럽에 사니까이기도 하지만 전에부터 들어왔던 책 제목이고 작가도 아는 사람이지만 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손에 잡고 있었다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궁금한 김에 그 책을 샀습니다. 미래학자 러프킨이 쓴 책이죠. 그는 그 책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한 세기를 지배했던 그 꿈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그리고 무한한 부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은 종말을 고했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는 것이 유러피안 드림입니다. 유러피안 드림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공동체 내에서의 서로 관계하고 서로 연대하는 삶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유러피안 드림은 개인의 무한한 부의 축적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의 질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입니다. 무제한된 성장보다는 균형 있고 분배된 환경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단일한 문화 안으로 서로 녹아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가능성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문화, 수많은 인종이 함께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유러피안 드림. 이것이 어디까지 실현될 것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가장 귀한 가치요. 아메리칸 드림을 대신할 만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유러피안 드림을 넘어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드림, 그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환경과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보존 가능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들, 지나가는 증거일 뿐입니다. 주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꿈 안에 살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율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밖의 시선으로 보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슨 증거가 있는지, 무슨 자랑과 전망이 있는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볼 때 주님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프로젝트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돌고 도는, 그리고 이리저리 굽어지는 미로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후패해가는 겉사람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내적인 눈으로 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로비에서 유아실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스피커를 바꿨는데 잘 들리시나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옹색하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좋은 예배 환경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그 영적 진정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콩나물 싫어해요. 6.25 직후도 아니고 저희가 좀 하드웨어를 마련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건물보다 외형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 증거들을 두셨습니다. 추수감사제를 지나며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관련지어서 감사드릴 것 열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구조선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갈수록 복음에 목말라 하는 영적 구도자들로 예배의 자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아무 소리 없이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갈수록 더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교민과 주재원 신자의 아무 구별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대척하지 않고 편안하게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비전을 이룰 젊은 차세대 가정들을 갈수록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해외 선교회 점차 우리가 귀중한 역할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주님을 위하여 세운 비전들은 모두 다 실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순수하고 열정 있는 교역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 과정이 갈수록 확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열 가지를 적어놓고 보니까 이 중에 돈 드는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적인 눈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 돈으로 해결되고 세상에 보이는 증거로 이루어질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한 가지 기도하게 하셨지만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계는 보이는 것들로, 보이는 벽돌들로 이루어진 3차원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허물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영원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증거만을 감사라고 여겼던 생각 조금 바꾸어서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는 다른 말로 바꾸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구하였던 우리에게 우리를 약속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네가 밟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내게는 감사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격이 일어나고 보지 못했던 사랑의 기적들을 내 안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이 내게 놀라운 감사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메마른 삶인 내게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을 주심이 내게 감사입니다. 전망이 없다고 절망하던 내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던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림이 내게 감격이 되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던 나에게 내 나이와 그리고 내 처지와 가진 것과 상관없는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꿈을 주시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대책 없이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장 없이도 마음의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도 영원히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사가 커질수록 세상의 환경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 둘이 이 공산주의 학생들에게 몰려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열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그것은 내면의 감사가 주님의 분량까지 다다른 사람이 환경이 주는 시련으로 도대체 빼앗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고귀한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주님의 일을 높이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님 그 주님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그 주님의 꿈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세상처럼 세상의 곳간에서 세상의 재능 속에서 하나님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대차 대조표에서 그런 증거에서 찾으려 하고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졌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두벌옷을 갖지 아니하셨고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다 찢기우고 제비 뽑힘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일은 그 누구도 빼앗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해서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을 살고 그 주님의 꿈이 오늘 우리에게 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함으로 응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불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며 그 궁정에 들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쓰임받으며 그 자랑과 감격과 기쁨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비추고 드러내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생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